코로나19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부터 알아보죠.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7명 더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 중반을 이어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임이나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상 감염이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발생 지역 역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역 발생 533명 가운데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내용 들어보면 지금 지방도 안심할 수가 결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지자체들이 또 방역 단계를 강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전주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경우 유흥시설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확진자가 노래방이나 주점 등 100여 곳의 유흥시설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방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유흥시설 6종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미나리광 작업장이나 사우나 등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4차 대유행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유행 초입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는데요.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290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100여 건이나 확인됐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